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비엔제이의 희영입니다. 저희 녹음실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시아 씨, 지금 저희 신곡을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쪽도 낫네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한테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네. 또 좋고, 슬프게 부르면 안 되는데, 자꾸 슬퍼져서, 밝게 부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녹음하러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제 차례여서 얼른 맞아 하고 나올게요. 잘 가세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자, 시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연이가 녹음을 하고 있네요. 안녕. 녹음을 해주시는 민명기 작가분이십니다. 아, 작곡가님. 죄송합니다, 오빠.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요. 이거 라떼 한 잔이라. 시연아, 잠깐만요. 시연아, 조용히 해봐. 기존의 가비 스타일이 아니죠. 네, 저도 좀 녹음하면서 살짝 그런 느낌을 네. 받았는데요. 네. 평소 저희 가비엔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사장님이시거든요. 시연아, 오빠 인터뷰 중이야. 아니, 제가 플레이하는 거지.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죠. 네. 이쁘다가도 말 안 듣기도 하고 고맙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가비엔젤가 만약에 아이돌처럼 춤을 춘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시도는 해봤는데 근데 앞으로도 가능성은 네. 있겠죠. 그 보컬 그룹의 어떤 맥을 잇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공연이나 그리고 충분히 또 사람들한테 어떤 슬픈 한 차례야? 슬픈 장르 네. 슬픈 장르의 발라드 노래들을 또 많이 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뭐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라떼 한 잔이나 이런 곡들처럼 좀 이렇게 업템포의 노래들도 앞으로도 계속 시도는 해보려고 해요. 네. 아, 그럼 아예 그런 심한 댄스가 들어간 노래는 안 쓰신다는 거죠? 전혀. 전혀? 다시는 한 번도. 회사로 옮겼는데. 필더님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미스티 언니. 목을 풀고 계시는 건가요? 네, 목을 풀고 있었어요. 살짝 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아, 그레이티스트 한다는 그 네. 노래. 네. 많이 부르죠. Leave the children our future. Distant way to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그 네. 복장으로 계속 계셨나요? 저는 늘 호피 네, 복장으로.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잠깐 이걸 설마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하셨나요? 네, 저는 셀카로 하니까요. 네. 이 복장으로 했습니다. 미지트 시청자 여러분, 가비엔제이가 이렇게 좀 약간 밝기도 하고요. 또 인간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카가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럼 안녕. 시연이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부대 가신다면서요? 그렇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항상 너무 소녀시대처럼 응원해주니까 너무 좋죠 뭐. 함성 소리가 좀 다르죠. 그쵸. 완전 그런 여자분들이 섞이는 그 함성 소리랑 열광 열광. 그 많은 군인분들이 함성을 해주시는 거랑 진짜 다르죠. 맞아요. 보이시나요?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포천 남양주 가는 길이죠?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바쁜 것 같아요. 병원 가고 싶어.
우리 같이 다 같이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시윤 씨 이거 네. 이게 왜 깜빡거리니까 이게? 글쎄요 왜 그런 걸까요? 바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그러지?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이에요. 눈. 아 요즘 살이 쪘더니 쌍꺼풀이 없어졌다 졌다 하네요. 이런 반짝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예요. 저희 지금 포천에 국군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어떤 옷 좀 보세요. 진짜 지금 완전 앞에서 춥다고 하지 마요. 시현 씨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미스트 언니는 아래만 이렇게 춥고 팔까지 팔과 막내는 안쓰럽습니다. 거의 어깨를 깠네요. 그렇네요. 여기도 망사고 춥죠. 차라리 이게 없으면은 덜 추울 텐데 망사는 더 추울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을 모으니까 저희가 두 곡 하는데 인터뷰는 짧게 하실 생각인가요? 엄청 짧게. 땡큐. 인터뷰 짧게. 땡큐. 사랑해요. 근데 되게 색다르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자에 맞춰서 피아노에 직접 실제로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저희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그 뮤지트 녹화하러 갑니다. 지금 시연이 자고 있네요. 시연아, wake up, wake up. 자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노여사. 땅 보러 가시나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춥죠. 뭐 끝나고 여수도 가니까. 여수요? 네, 여수가 5시간 걸린대요. 네, 작정을 하셨군요. 몸 단단히 챙기고. 네, 호피 이불을. 미스티 언니도 월동 준비를 하셨네요. 예, 목도리. 근데 약간 좀 추운 것 같은데요, 가죽 잠바? 아, 이거는 저의 괜찮으세요? 무대 의상입니다.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맨날 같이 입고 노래를 했는데. 목도리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예. 어디 준비하신 건가요? 월동 준비할 때 그 DDM에 가서 샀습니다. 아, 그 패셔니스타들과 간다는 DDM. 네. 그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안 떨리세요? 아직까지는 평온합니다. 가면 떨리겠죠?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셀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봬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 이따 봬요. 으디 건방지게 여자가 금반을 쳐요. 금반. 안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한 요즘 썰렁한 게 있어요. 약간.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뮤지트 녹화를 위해서 대기실에 왔습니다. 뮤지트 언니가 보이네요. 지금 저희 녹화 준비 중 하시는 거예요? 네, 녹화 준비 중입니다. 저희 무대 의상인데. 네, 이거 이렇게 힐을 신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의상입니다. 어이구. 저 그럼 위에만 찍겠습니다. 목소리 풀어야 될 텐데. 목소리는 대충 어떻게 푸시나요? 보통요? 네. 낮에 목소리를 푸는 방법. 저음으로 풀죠. 고음을 지르면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예를 들면요. 아. 음을 내리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음에서 거기서 길게, 길게 가는군요. 보여주세요. 네. 잘 나오. 어떻죠? 괜찮네요. 나 앞머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괜찮대. 어떠세요? 앞머리 어떻게 나오죠?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서 빗질을 큰 빗으로 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닌가?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요. 기분은 좀 약간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잘해야죠. 진짜 처음, 셀카가 처음이라 좀 약간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